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1.5패치 티어리스트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율,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에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한국서 플래티넘 이상 구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티어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픽률 0.5%를 넘겨야 PS표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시죠. 11.5패치에도 탑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르에게 OP마크 달아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의 PS스코어는 탑라인 티어리스트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피오라와 약 5점이나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르가 탑라인 압도적인 OP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피오라, 레넥톤, 뽀삐도 11.4패치에 비해 지표가 살짝 상승하여 1티어 라인에 진입했다는 점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밀의 티어가 알게 모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카밀을 상대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1.4패치 W 쿨타임 너프와 체력 회복량이 적힌 수치보다 많이 이루어졌던 버그가 11.5패치에 들어와 수정이 되면서 카밀의 승률, 픽률 지표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카밀을 제외하고 사이드에 특화된 챔피언들의 티어가 대거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탑라인의 추세인데요. 원래도 지표가 좋았던 피오라의 티어는 더욱 상승했고 잭스, 이렐리아와 같은 챔피언들도 3티어에서 2티어 라인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쉔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11.4패치 3티어를 기록하고 있던 쉔도 2티어 라인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쉔은 현재 픽률 3.8%, 승률 5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에 특화된 챔피언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쉔이 빛을 발하고 있다 보고 있고 통계상으로도 카밀, 피오라, 잭스 등을 상대로 우세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븐도 2티어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11.5패치 버프된 불클이 리븐의 티어 상승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고 이번에 버프받은 잭스의 픽률이 상승하면서 리븐의 티어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리븐이 잭스를 상대로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리븐을 다시 연습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탑 세주아니가 티어리스트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탑 세주아니는 픽률 0.6%, 승률 51.8%를 기록하며 4티어까지 진입했습니다. 아직까지 검증이 더 필요한 픽이기 때문에 정확한 견해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프에 힘입어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탑라인의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았고 꿀챔프 짚어보겠습니다. 꿀벌마크는 나르, 뽀삐 두 명에게 달아주겠습니다. 하위티어 탑10은 다음과 같습니다. 11.4패치와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없고 나서스의 티어가 살짝 하락했다는 점, 피오라는 여전히 상승세라는 점 정도가 주목할 포인트겠습니다. 말파이트와 나르는 여전히 하위티어에서 좋은 픽입니다. 정글 라인의 밸런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헤카림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화공 탱크 헤카림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PS 채널 영상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프로 단계에서도 검증이 되었고 솔랭에서는 압도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확실한 꿀챔프 OP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표만 딱 말씀드리면 설명 끝입니다. 현재 픽률 20%, 승률 5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성적입니다. 핫픽스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앨리스, 카서스, 우디르 이 세 명이 정글 생태계를 꽉 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셋과 헤카림 정도 말고는 고만고만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솔랭에 특화된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앨리스와 카서스는 각자만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퍼뜨리기 좋은 챔피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앨리스와 카서스의 최근 7일간 지표입니다. 우디르가 너프를 받으면서 이들은 더욱 확실하게 1티어 라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디르도 당연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우디르는 확실히 너프의 영향을 받았고 11.5패치 떡랑 영상에서도 이미 짚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디르는 픽률 8.2%, 승률 51.1%를 기록하고 있으며 11.4패치와 비교하면 지표가 상당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단지 밴율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터라 1티어에 걸쳐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밴율이 쭉 빠진다면 2티어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디르처럼 정글링이 빠르고 이동속도가 빠른 새로운 챔피언을 찾으신다면 헤카림 쪽으로 갈아타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특히 우디르를 상대로 헤카림을 뽑는 것도 요즘 좋아 보입니다. 정글 2티어 라인에 뽀삐의 얼굴도 보이긴 하는데 버그의 영향 인지 실제로 성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헤카림 정글을 상대로 뽀삐 정글을 연구해볼 법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는 사실 정글 라인을 더 짚어보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1티어 4명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룰 줄 모른다면 스타트선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렉사이와 비에고가 여전히 2티어에 머물고 있고 벤카드 상황에 따라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피들스틱도 꾸준히 2티어를 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됩니다. 피들스틱은 픽률 3.9%, 승률 52.4%를 기록하고 있으며 카서스, 헤카리, 올라프 정도를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불리한 매치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잠시 피들스틱의 1코어 통계를 살펴보자면 만년설이 빌드는 피들스틱에게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연구안으로는 채택률이 가장 높은 리안드리보다 벨트가 더욱 메리트 있는 선택지로 보입니다. 마치 서폿 질리언의 콩콩이 채택률이 훨씬 높았지만 실제로는 수호자의 지표가 더욱 좋았던 것처럼 피들스틱도 1코어 아이템의 선택률이 벨트 쪽으로 옮겨갈 경우 티어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4패치 3티어에 머물던 탈리아도 2티어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탈리아는 현재 픽률 3.8%, 승률 5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대 픽에 맞춰서 뽑을 수 있는 조커 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꿀챔프 알아봐야겠죠. 헤카림, 앨리스, 카서스에게 꿀벌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우디르는 꿀벌마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간 지는 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위 티어 탑 10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 티어에서는 우디르가 2티어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면 앨리스의 티어는 크게 상승했네요. 11.4패치 우디르의 위치와 앨리스의 위치가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람머스도 너프 이후 2티어까지 하락했고 하위 티어에서도 헤카림이 1티어에 진입했다는 점까지 체크해주세요. 미드라인에는 확실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티어 라인 챔피언들을 보시면 탈론, 갈리오, 카타리나, 트페 등 로밍과 기동력에 특화된 챔피언들이 1티어 라인을 잡고 있죠. 현재 미드라인에서는 라인전 능력보다도 발빠른 합류와 맵 장악 능력이 중요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도 3티어에서 2티어까지 올라왔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이들 중 탈론이 아직까지도 압도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론에게 OP 마크 달아주겠습니다. 트페는 지난 패치보다 가치가 더 상승했습니다. 탑라인 티어 리스트를 설명드리면서 스플릿에 특화된 챔피언들 티어가 상승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챔피언들이 편하게 사이드 관리를 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이 이동하여 합류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 바로 트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에고도 1티어 라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미드 비에고는 현재 픽률 4.3%, 승률 51.2%를 기록하고 있으며 밴율은 무려 4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미드 비에고만을 견제하고자 밴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멀티 포지션을 소화해내는 챔피언이라 선픽하기에 부담이 적고 라인 유지력이 뛰어나다는 점과 로밍 능력도 준수하다는 점이 비에고의 티어를 상승시킨 원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성의 대가 애니비아는 아직까지도 2티어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은 미드 질리언을 추가로 조명해보려 합니다. 미드 질리언은 픽률 0.5%를 넘기며 티어 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질리언은 픽률 0.7%, 승률 56.6%를 기록하며 2티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률상으로만 보면 꿀향기가 폴폴 나고 있죠. 잠시 질리언의 1코어 아이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리언은 만년설이, 리안드리, 루덴 그 어느 신화템을 구매하더라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코어 우주의 추진력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라인을 빠르게 지워버리고 아군 쪽으로 붙어두는 플레이스타일을 가진 질리언도 현재 메타에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질리언은 암살자와 누커들의 카운터로 종종 활용되곤 했었습니다. 지금 티어가 높은 탈론과 제드 정도를 상대로도 충분히 꺼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꿀벌마크는 탈론, 갈리오, 트페 그리고 방금 조명한 질리언에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티어 탑 10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드, 요네, 야스오는 아직까지도 하위 티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리의 티어 상승이 눈에 띕니다. 하위 티어에서도 1코어 만년 설이 빌드가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추가로 공유를 드리죠. 특히 최근 LCK에서는 만년설이 조이가 여러 번 나오기도 했었죠. 만년설이 빌드의 가치가 분명 이전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원딜 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카이사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원딜 라인에서 주목할 변화는 세라핀의 향방 그리고 사미라의 티어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원딜 세라핀은 더 이상 2티어 라인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무려 4티어까지 하락했죠. 당연히 11.5패치에 받은 너프 내용이 크게 작용했고 이제는 강점이 뚜렷한 픽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세라핀 세나 조합의 듀오 시너지 지표입니다. 55%를 넘기고 있던 듀오 승률이 11.5패치에 들어 51%대까지 하락했죠. 세라핀 너프가 어느 정도였는지 체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대신 비원딜인 스웨이는 아직까지도 2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딱히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 당연한 결과죠. 그리고 사미라의 티어는 크게 상승했는데요. 정말 큰 너프를 받고는 5티어까지 내려가 있던 사미라가 3티어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회복이 가능해 보입니다. 사미라는 현재 픽률 8.1%, 승률 5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선픽을 해도 괜찮은 픽으로까지 변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상황에 맞춰서 기용할 수 있겠네요. 결국 11.5패치 데미지 관련 버프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보입니다. 스킬 메커 커니즘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데미지가 그냥 강하면 챔프가 강해진다 이런 방식의 밸런싱이었던 것이죠. 추가로 트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전부터 PS 채널에서 트타를 조금씩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원딜 챔프들을 상대로 트타를 뽑기 좋기 때문에 추천을 조금씩 드려왔던 것인데요. 11.5패치에도 트타는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트타 관련 픽률과 밴율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라이징 선인 것이죠. 최근 LCK에서도 트타는 11번의 픽, 12번의 밴을 당할 정도로 가치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7승 4패로 성적도 준수하고요. 카이사가 밴되는 상황에서 징크스를 내주고 트타를 뽑는 식의 구도를 잡는 게 현 패치 버전에서 베스트 시나리오일 수 있겠습니다. 꿀챔프는 그런 의미에서 카이사, 트타를 뽑겠습니다. 하위 티어 탑10은 다음과 같습니다. B1딜인 스웨인이 1등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3이라가 부실골 티어에서도 2티어 진입에 성공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서폿 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폿 쪽은 원딜과의 시너지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이사 원탑 시절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CC기를 가지고 있는 단단한 챔프들이 계속 고티어를 유지하고 있죠. 여기서 징크스, 사미라, 아펠 등 대부분의 상위권 원딜들과 어울리는 쓰레쉬는 갈 수 있는 빌드도 다양하고 선픽 후픽 부담도 덜하며 캐리력 있는 서폿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지표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쉬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저희가 PSPO 티어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동안 가장 높은 점수를 쓰레쉬가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서폿 라인 중요한 변화라면 바로 레레의 너프입니다. 지난 패치까지만 하더라도 레레 이치가 올라가면서 다른 서포트들의 티어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레오나였습니다. 레오나가 딱히 너프를 받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슬슬 티어가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죠. 허나 11.5패치 레리 너프를 받고 나서 2티어까지 내려가 버리니 레오나 그리고 알리까지 위상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챔피언 하나의 위상이 달라짐에 따라 다른 챔피언들의 위치가 바로바로 바뀌는 것이 재미있는 부분이죠. 서폿 라인 쪽에도 질리언은 짚어볼만 합니다. 탈론을 필두로 암살 자들의 힘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메타이고 스플릿 푸셔들이 활약하기 시작하는 메타이다 보니 원래도 장인 챔프인지라 고승률을 유지하던 질리언이 더 활약할 여지가 생겨버렸습니다. 미드에 이어서 서폿에서도 분명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레레 너프에 집중을 해야 한다 언급을 했는데 한 가지 빼먹을 뻔한 내용이 더 있었네요. 세라핀의 너프입니다. 확실하게 이번 너프는 세라핀에게 영향을 주었고 단숨에 세라핀 3티어까지 내려갔습니다. 유틸포 쪽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정말 크게 떡락해버렸네요. 픽률 8.3% 승률 48%라는 지표는 분명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할 정도로 안 좋은 지표입니다. 이전 11.4패치에선 51%의 승률을 기록 중이었으니 감이 바로 오시겠죠. 꿀챔프 짚어보겠습니다. 쓰레쉬, 알리, 레오나, 질리언까지 꿀벌마크 달아주겠습니다. 하위티어 탑10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 하위티어에서는 쓰레쉬보단 레오나 사용에 좀 더 익숙한 숙련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샤코 서폿이 11.5패치 너프를 받고 살짝 티어가 내려온 것도 주목할 부분이겠네요. 오늘은 11.5패치 PSPO 티어리스트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